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21세기 100대 도서를 선정했죠. 오늘은 이 책들 전부 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21세기 100대 도서를 선정했죠. 오늘은 이 책들 전부 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100대 도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아봐야겠죠. 미국의 저명한 문학가 503명에게 2000년 1월 이후에 나온 책들 중에 베스트 10권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나온 수많은 책들 중에 100권을 추린 것이 바로 이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목록을 10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는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국내에 번역된 것 위주로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나먼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100위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책을 10권씩 쪼개놨어요. 100위부터 91위까지 중에는요, 번역이 된 책이 6권 있습니다. 일단 98위에 앤 패칫의 벨칸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소설이라고 하고요. 1996년 발생한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95위에는 힐러리 멘틀의 튜더스 엠블린의 몰락이라는 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소설, 역사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영국의 절대군주 헨리 8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94위입니다. J.D. 스미스의 온 뷰티. 책 소개를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양 극단에 위치한 두 중산층 지식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 현대 미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모순적 상황을 지적이고 꿰뚫는 듯한 필체로 쓴 소설이다. 자, 93위에는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스테이션 11이라는 책이 올라와 있네요. SF 소설이고요. 처음 설정이 이렇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 위대한 배우가 셰익스피어를 연기하는 도중에 무대 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그리고 그날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죽음으로 내몬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명을 다룬 책인가 봐요. 재밌겠네요, 이거. 자, 그 다음 92위에는 엘레나 페란테의 홀로서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엘레나 페란테의 작품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 책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상실의 고통에 빠지게 된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여성 심리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성 심리 소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91위, 필립 로스의 휴먼 스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립 로스는 있을 것 같았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루인스키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던 1990년대를 배경으로 도덕적 위선과 폭력 등 현대 미국 사회의 음울한 표정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1위가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90위, 비에타인 응우엔의 동조자가 있습니다. 표지가 뭔가 세련됐다 했더니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이네요. 작년에 나왔고요. 소설입니다. 베트남전 직후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89위, 히샴 마타르의 귀환입니다. 요 책은 일단 에세이고요. 현재 품절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 히샴 마타르의 아버지가 1979년 카다피 독재 정권의 반체제 인사였고, 이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이제 망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실종이 됐대요. 그래서 책 소개를 보면 아버지의 실종과 운명에 얽힌 시대의 진실을 찾아 나선 아들의 머나먼 여정, 귀환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88위는 리디아 데이비스의 불안의 변이, 리디아 데이비스 작품집입니다. 요 책은 살펴보니까 작품집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가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책 소개를 보면 무척 짧고 독특하고 강렬한 작품들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자, 87, 86위는 현재 번역본이 없고요. 85위 조지 손더스의 페스토럴리아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책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영미 소설이고요. 단편집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시선은 사회의 테두리 안에 속하지 못하고 문명의 축복 세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면에서 무엇인가 크게 뒤틀려 있긴 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닿는 단편집인 것 같은데 이거 책 소개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자, 다음 84위입니다. 시타르타 무케르지의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입니다. 제목이 보통이 아닌데요? 요거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그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건강학 관련 도서 같이 생겼죠. 테마 역시 건강, 과학, 질병치료와 관련이 있고요. 세계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5000년 넘게 인간과 함께 존재해온 암과 그 암의 정복을 위해서 싸워온 모든 인간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83위는 벤하민 라바투트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입니다. 스페인 중남미 소설입니다. 책 소개를 읽어보면 뭔가 과학과 그 과학의 진보를 이뤄낸 사람들에 대한 소설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굉장히 독창적인 서사 구조로 풀어낸 소설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82위 페르난다 멜초르의 태풍의 계절입니다. 빈곤이 불러온 절망적인 현실과 거기에 파생된 다양한 폭력을 그대로 노출시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소설인데 멕시코에서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베라크루스주의 한 마을에서 마녀로 불리던 자가 살해당하고 그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사연이 하나씩 풀려나가며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 소설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 81위는 존 제러마이아 설리번의 책입니다. 펄프헤드, 익숙해 보이지만 결코 알지 못했던 미국 그 반대편의 이야기. 뭔가 부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논픽션이고요. 책 소개를 보니까 미국 문화 각각에 대한 14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위부터 90위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 10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80위는 엘레나 페란테의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요거 4부작 중에 마지막 책인가요? 아, 맞네요. 나폴리 4부작 중에 마지막 책이고요. 이 나폴리 첫 번째 책에서 두 아이가 친구가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서 우정을 쌓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나폴리 4부작은 제가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읽어야겠네요, 이거. 다음 79위는 루시아 벌린의 청소부 매뉴얼입니다. 제목이 무척 독특한데요? 일단 영미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단편이 실린 단편집입니다. 책도 꽤 두꺼워요. 한광촌에서 보낸 유년, 세 번의 이혼, 알코올 중독, 싱글맘으로 내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거쳤던 청소부, 간호사, 교사, 전화교환수 등 여러 직업의 체험과 삶의 순간을 작품으로 길어 올린 작가라고 하니까요. 뭔가 요거와 관련된 작품들이 실려 있지 않을까요? 78위는 현재 번역본이 없고요. 77위는 타야리 존스의 미국식 결혼입니다. 장편소설입니다. 인종차별적인 편견에 근거한 부당한 판결이 한 흑인 신혼부부의 삶에 미친 여파를 중심으로 세 남녀의 사랑과 갈등을 아름답고 힘있는 언어로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76위는 개브리얼 제빈의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최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읽어봤네요. 책 소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소꿉 친구인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만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다룬 책이고요. 대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 플로피 디스크 하나로 게임계를 뒤집을 수 있었던 1990년대 문화의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이자 성장물이다. 아, 이것도 빨리 읽어봐야겠네. 네, 다음 75위는 모신 하미드의 서쪽으로입니다. 이 책 현재 절판으로 뜨고 있고요. 파키스탄 출신 작가인 모신 하미드가 난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네, 다음 74위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아, 요거 저 진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입소문 많이 들어서. 요거 연작 소설집의 작품이라고 하고요. 여성을 중심으로 미국 메인주의 작은 마을 크로스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이라고 해요. 이 책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 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73위 작품 현재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72위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붉은 인간의 최후입니다. 요거 이야기 장소에서 번역을 했네요. 아무래도 그 문학 동네에서 과거에 이현실 편집자님이 알렉시에비치의 책을 냈던 것이 이렇게 이어진 것 같네요. 붉은 인간의 최후는 소련이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사회에 이식되며 돈의 세계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71위는 토베 디틀레우센의 코펜하겐 3부작입니다. 오, 요렇게 지금 세 권이 다 나와 있고요. 분류는 외국 에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작가의 유년기부터 서른 남짓까지를 회고하는 책이라고 해요. 비극적인 여성 작가의 삶을 다룬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1위부터 80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61위부터 70위까지 가볼게요. 네, 70위, 69위 현재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68위는 시그리드 누네즈의 친구입니다. 요거 책 소개 보니까 뭔가 되게 귀여워요. 뉴욕의 아폴로라는 이름의 대형견이 있다. 이 친구 유기된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요. 작은 아파트에 사는 화자가 이 유기견 아폴로를 떠맡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보듬으면서 변화하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귀엽다. 자, 67위는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입니다. 아, 이 책 제가 읽은 책이 드디어 나오네요. 이 책은 정말 멋진 책인데요. 진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척 두껍습니다. 760쪽짜리 책이 두 권이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운증후군, 자폐증, 청각장애, 게이나 트랜스젠더, 범죄자
이렇게 흔히 장애나 비정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차이, 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인터뷰를 바탕으로 나온 책이어서 장애와 공부할 때도 정말 좋고요.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자, 66위 번역되어 있지 않고 65위는 필립 로스의 미국을 노린 음모입니다. 마치 논픽션 같은 제목이지만 소설이고요. 가상의 설정에서 출발하는 소설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패배에 3선에 실패하고 당시 미국 국민의 우상이었던 실존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상의 설정에서 출발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뭔가 역사적 결정들이 바뀌게 되겠죠. 자, 64, 63, 62위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61위 바버라 킹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입니다. 이것도 읽으신 분들 꽤 많겠네요. 소설이고요. 책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19세기 제도적 빈곤과 그로 인한 아동학대의 생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자전적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현대 독자의 감성에 맞춰서 다시 쓴 작품이라고 해요. 뭔가 아동학대, 아동 빈곤에 노출된 아이들을 향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위부터 70위 알아봤고요. 다음 10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62위 현재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59위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미들섹스입니다. 책은 1,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절판 상태입니다. 양성을 한 몸에 지니고 태어난 한 소녀,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지만 절판. 다음 58위, 진실에 다가가기, 우정과 상실, 그리고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후아쉬의 작품입니다. 외국 에세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책 소개는 이래요. 대만계 미국인 후아쉬의 성장기를 담은 에세이이자 20살 여름을 채 다 보내지 못하고 살해당한 친구 케네스 이시다를 기억하는 솔직하고 용감한 회고록. 다음 57위는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바버라 에런 라이크의 책이고요. 워킹 푸어 생존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거든요. 3년에 걸쳐서 식당 웨이트리스, 호텔 객실 청소부, 가정집 청소부 등등등 쉴새 없이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정말 살수 있는지를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거 재밌겠다. 자, 56위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55위는 문명전쟁입니다. 로렌스 라이트의 책이고요. 알카에다에서 9.11까지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테러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는 책인 것 같아요. 테러리스트의 관점에서 알카에다가 왜 생성됐는지 분석하기도 하고요. 테러리스트의 삶과 그 가족들의 삶도 함께 찾아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다음 54위는 조지 손더스의 12월 10일입니다. 표지가 뭔가 음침한 것이 마치 그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느낌인데 일단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아, 단편집이네요. 소설 10편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각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조금 뒤틀려 버린 약간은 미래주의적인 미국 또는 오늘날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해요. 다음 53위는 앨리스 먼로의 런어웨이입니다. 앨리스 먼로의 그간 책들이 그랬듯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법한 여자들을 화자로 삼는다 라고 하네요. 다음 52위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입니다.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를 살아간 철도 노동자이자 벌목꾼 로버트 그레니어의 생애를 그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51위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케이트 애킨슨의 책입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소설이라고 하고요. 20세기 전반과 중반,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에 휩싸인 영국과 독일을 종횡으로 오가며 매 시대의 주인공이 겪는 삶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반쯤 살펴봤고 41위부터 52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2 트러스트, 에르난 디아즈의 작품입니다. 요 책도 읽어보신 분들 많겠네요. 베스트셀러였죠. 장편소설이고요. 1920년 미국 금융시장의 전설적인 성공신화의 주인공 그리고 그 아내를 두고 펼쳐지는 서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49위가 의미가 있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내용 소개해볼까요? 어느 날부터 육식을 거부하며 가족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인물 영혜가 주인공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 아, 이 책은 진짜 읽은 지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몇몇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강렬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48위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마르얀 사트라피의 책이고요. 오, 뭔가 표지를 보니까 그래픽 노블일 것 같은 책이네요. 맞아요. 그래픽 노블이고요. 이게 작가의 유년기를 담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거든요. 이란 혁명 시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유럽 사회에 가서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47위는 토니 모리슨의 자비입니다.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 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인종주의와 노예제도가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그것이 한 인간, 특히 여성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토니 모리슨 작품. 이네요. 46위 황금방울새 도나타트의 책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카렐 파브리티우스의 실제 그림을 소재로 한 책이라고 하네요. 미술관 폭탄 테러에서 엄마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소년이 우연히 명화를 손에 넣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45위는 아르고호의 선원들입니다. 매기 넬슨의 책이고요. 인문 에세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퀴어, 사랑, 트랜지션, 모성에 대한 문화적 가정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들만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글쓰기로 재생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 요 책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 번역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올해 5월에 번역됐네요. 좋아요. 기억해놓고. 44위는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NK 제미신의 책이고요. 아, 요거는 제가 표지를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줄거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대격변의 시기가 존재하는 고요 대륙의 중심지 유메네스에서 재앙의 조짐이 일어난다. 그리고 종말은 대륙뿐 아니라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에순에게도 닥친다. 자식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겪은 에순은 대륙을 중단하는 긴 여행을 떠난다. 요것도 굉장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아, 오늘 저의 장바구니가 마를 날이 없네요. 자, 다음 43위입니다. 토니 주트의 책이고요. 전후 유럽 1945-2005. 뭔가 이 제목이 알려주는 대로 서양 근현대사 책이고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42위, 7건의 살인에 대한 간략한 역사, 말런 제임스의 책입니다. 책은 두 권으로 나와 있네요. 반말리 살해 기도라는 1976년 12월의 실제 사건을 인물 중심, 즉 삶의 시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표지가 이런 색깔이군요. 자, 다음 41위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책이네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나오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자, 요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었죠. 아일랜드 정부의 묵인 아래 소녀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발견하게 된 주인공 펄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책이었고 저도 무척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어요. 혹시 안 읽은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위부터 50위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31위부터 40위 한 권 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40위 메이블 이야기고요. 헬렌 맥도날드의 책입니다. 에세이입니다. 이 작가가 사진 저널리스트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자연을 누비며 매잡이가 되려는 꿈을 키워왔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참매를 분양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메이블입니다. 오, 내용을 보니까 단번에 지금 표지와 제목이 이해가 됐어요. 무척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다음 39위 깡패단의 방문, 제니퍼 이건의 책입니다.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레이블 대표 베니와 그의 비서 사샤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인간관계이자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약간 감이 안 와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빚는 부조리와 비애를 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위는 야만스러운 탐정들입니다. 로베르토 볼라뇨의 책이고요. 책은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가르시아 마데로라라는 17살 시인 지망생의 일기로 쓰여져 있다고 하네요. 뭔가 청년기 주인공의 순수함과 그것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담은 책인 것 같아요. 자, 37위는 아니에르노의 세월입니다. 저의 최애 작가가 또 나왔어요. 1941년부터 2006년까지의 프랑스 사회를 살아보는 여성의 시각. 그래서 자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세대 속에 위치시키면서 역사의 공동의 기억을 투영하여 글을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 읽어봤는데 제가 프랑스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조금 어려운 구석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36위는 세상과 나 사이입니다. 타네히시 코츠 의 책이네요. 미국 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가 자신이 느끼고 겪은 흑인으로서의 삶을 15 아들에게 들려주는 편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 35위 펀홈입니다. 가족 희비극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표지가 그래픽 노블인가요? 그러네요. 장의사이자 영문학 교사로 일하다가 돌연 죽음을 맞은 아버지 브룩스 백델의 수상한 죽음을 역추적해가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의 비밀스러운 동성애와 저자 자신의 당찬 퀴어 성장담
사이의 교차점을 회고하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34위에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33위는 바람의 잔해를 줍다, 제스민 워드의 책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현재 품절로 나오고 있고요. 칸 가상마을의 흑인 가정에서 거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다가오기 전 열흘과 폭풍 당일, 그리고 각 다음날까지 12일 동안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나가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절판이네요. 자, 다음 32위 아름다움의 선입니다. 앨런 홀링허스트의 책입니다.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게이 청년 닉과 대처시대의 전형과도 같은 패든 가족 사이에서 유지되는 내밀한 긴장을 축으로 영국 상류층의 위선과 모순, 닉과 주변 동성애자들의 현실적인 삶, 1980년대에 부상한 에이즈 위기 등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BBC에서 미니 시리즈로도 제작됐대요. 다음 31위는 하얀 이빨, J.D. 스미스의 책입니다. 요 책도 1, 2권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흑인 인종차별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백인들의 제국주의적 약탈과 잔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21위부터 3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위 묻히지 못한 자들의 노래, 제스민 워드의 책입니다. 이 작가 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조금 길지만 내용 읽어볼까요? 흑인 엄마 레오니는 13살 소년 조조와 어린 여동생 케일라를 태우고 백인 아빠 마이클이 수감된 파치먼 교도소로 떠난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여정 끝에 도착한 파치먼에는 수십 년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리치의 영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조조는 위험한 여정을 되짚어 리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 미국 역사를 함께 가로지르는 가족 서사인 것 같죠. 29위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28위는 많이들 아시는 클라우드 아틀라스입니다. 데이비드 미첼의 책이고요. 책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게 여러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통하는 책이고요. 여러 가지 비유가 담겨있는 책이어서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또 책을 찾아봐 주셔도 좋겠죠. 네, 다음 책입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의 아메리카 하나가 올라왔네요. 저도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미눔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표지가 정말 예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구김없이 자란 똑똑한 10대 소녀 이페멜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겪는 인종차별의 순간 등 다양한 현실적인 경험을 발랄하고 톡톡 튀는 문체로 그린 소설이다. 네, 저도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26위 속죄입니다. 이언 맥큐언 책이고, 이 책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읽어야지 하면서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유년기에 천진한 오해가 초래한 거대한 파국과 평생에 걸친 속죄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올해 안에 읽어보고 더 자세히 리뷰해드릴게요. 너무 궁금해. 자, 25위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24위는 리처드 파워스의 오버스토리가 올라왔네요. 저마다의 운명으로 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 아홉 사람이 있다. 이 아홉 명의 이야기를 각각 다루고 있는 건데요. 지난 10년간 최고의 환경 서사시라는 찬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 리처드 파워스가 자연,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인물의 마음을 되게 잘 그려내는데, 이 책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3위 또 앨리스 먼로 작품이 올라왔어요.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요 책은 제가 예전에 구판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로 3종 컬렉션으로 출간이 되었네요. 아까와 책 소개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법한 여자들을 화자로 삼은 단편들. 네, 22위입니다. 안나와디의 아이들, 캐서린 부의 책이고요. 성장과 발전의 인간적 대가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뭔가 흥미로운 느낌인데. 네,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르포르타주이고요. 여러 슬럼가 중에서도 안나와디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책이라고 하네요. 도시 슬럼가의 비통한 현실 속으로 파고든 책이라고 하고요. 요 책도 뭔가 큰 관심이 갑니다. 네, 다음 책은 매슈 데즈먼드의 책인데요. 쫓겨난 사람들이고요. 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요 책은 밀워키 지역 도시 빈민들과 함께 저자가 살면서 그 시간들을 옮겨놓은 책이라고 해요. 확실히 이 도시 빈민, 슬럼의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21위부터 30위 살펴봤고요. 이제 11위부터 20위 볼게요. 20위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19위는 패트릭 라든 키프의 Say Nothing입니다. 북아일랜드의 살인의 추억. 제목도 그렇고 표지가 무척 무섭습니다. 1972년 12월 어느 날 밤, 복면을 쓴 남녀 한 패거리가 벨파스트의 한 아파트에 쳐들어가 10명의 자식을 둔
홀어머니 진 맥콤비를 납치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의 정치사를 이 숨막히는 살인 미스터리로 풀어낸 책이라고 해요. 18위는 조지 손더스의 바르더의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린 아들 윌리를 잃은 후 무덤에 찾아가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무척 매력적이네요. 이 바르도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인데 윌리를 비롯한 40여 명의 영혼이 화자로 등장하는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음 17위는 배반입니다. 폴 비티의 소설이고요. 아, 이 책은 표지를 보니까 기억나네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읽지 못하고 중고서점에 판 책이거든요. 팔지 말걸. 블랙 코미디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블랙 코미디 같아요. 한 흑인 청년이 죄를 짓고 대법원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 21세기의 인종분리 정책을 공식 시행하고 노예제를 부활시키려 했다는 거죠. 은근하게 차별받느니 그냥 대놓고 차별받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자기 변론을 하는 책인 것 같은데 무척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6위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입니다. 마이클 쉐이본의 책이고요. 책은 1, 2권으로 돼 있는데 품절 상태입니다. 1940년대의 뉴욕을 주 무대로 해서 유럽과 남극 대륙을 오가며 펼쳐지는 두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다양한 시대적인 그런 이슈들을 담고 있을 것 같죠. 다음 책 15위 파친코가 올라왔습니다. 이민진 작가님 책이죠. 진짜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제일 조선인들의 삶을 그린 책이었죠.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일본에서 핍박받고 멸시받으면서 파친코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3대에 걸친 이야기였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 자 14위는 레이첼 커스크의 윤곽이라는 책입니다. 이혼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작가가 글쓰기 강의를 하러 아테네로 떠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래요. 뭔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13위는 로드입니다. 코믹 메카시 책이고 이 책도 워낙 유명해서 읽어본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대재앙이 일어난 지구를 배경으로 해요. 그 이후에 길을 떠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여러 매체에서 이슈가 됐던 책이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뭔가 표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지 못했지만 한 번쯤 읽어봐야겠네요. 자 다음 책입니다. 조앤 디디운의 상실입니다. 아 조앤 디디운이 2003년에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요.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그녀만의 특유한 언어로 담담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상실이네요. 자 11위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입니다. 주노 디아스의 책이고요. 네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31년 동안 독재자 트루히오의 철권 통치 하에서 숨죽이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한 국가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삶을 써내려고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도 무척 흥미로워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11위까지 살펴봤고 대망의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위입니다. 메릴린 로빈슨의 길리아드예요. 1956년 미국 아이오와주의 길리아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에임스 목사가 7살짜리 어린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미국의 역사를 편지로 들려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9위 또 반가운 책이 나왔습니다. 가즈오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이 책은 저도 가즈오이식으로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 인간의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클론들의 사랑과 성, 슬픈 운명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구분 짓는 그 구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8위에는 제발트의 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소설이고요. 4살 때 혼자 영국으로 보내진 프라하 출신의 유대 소년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과거와 부모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7위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입니다. 콜슨 화이트에 대해 책이고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원래 표지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었는데 표지가 조금 유하게 바뀌었네요. 19세기 노예 탈출 비밀 조직 지하철도를 실제 지하철도로 상상해서 그린 한 노예 소녀의 탈출기라고 합니다. 당대의 살 풍경을 소녀와 노예 사냥꾼의 스릴 넘치는 추격전 안에 녹여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6위는 2666입니다. 로베르토 볼라뇨의 책이네요. 아, 요거 표지 보니까 서점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분량이 엄청납니다. 912쪽이고요. 악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 파헤치고 악의 본질과 태동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딱 하나의 줄거리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악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다음 5위는 조너선 프렌즈의 인생수정입니다. 소설인데요. 램버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대요. 근데 이 가족의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한때는 가부장적인 독재자였으나 이제는 파킨슨 병에 걸린 힘없는 노인, 그리고 남편의 압제에 눌린 채 1년 내내 크리스마스에 대한 희망으로 자신을 지탱하는 여자, 그리고 이들의 세 자녀, 요렇게가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들어간 드라마일 것 같아요. 자, 4위는 에드워드 P. 존스의 알려진 세계입니다. 진짜 낯선 작품들이 많네요. 장편소설이라고 하고요. 1955년 버지니아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33명의 노예를 거느린 노예 출신의 흑인 농장주 헬린 타운샌드의 요절을 계기로 그의 가족, 노예 지인들이 맞는 변화를 그린 과도기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재밌겠다. 자, 3위입니다. 힐러리 멘틀의 울프홀. 책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절판 상태입니다. 16세기 튜더 왕조를 무대로 해서 인간이 가지는 저기와 잔악성을 우아하게 그리고 낱낱이 파헤친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2위가 이사벨 윌커슨의 책인데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말로 풀자면 다른 태양들의 따뜻함, 요거 제가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미국 흑인들이 남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바로 엘레나 페란테가 차지했습니다. 나폴리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 나의 눈부신 친구가 1위를 차지했어요. 진짜 읽어봐야겠다. 요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4권이 이제 연작인데 제가 그 분량에 조금 압도돼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이탈리아 나폴리의 폐허에서도 빛나는 두 여자의 우정을 담은 소설집이죠. 이게 경제적 빈곤 속에서 우정을 쌓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읽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도서 100대 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책들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미국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와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쟁과 테러에 대한 문제,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제들이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저도 오늘 이제 장바구니가 꽉꽉 찼으니까 앞으로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후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길게 촬영을 했고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공복 여러분들도 궁에 맞는 책을 선택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복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